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순간 2021 프로스포츠 대학배구 유리그 남대부 전반기가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첫 경기로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요. A조 경기로 출발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전력으로 정상우를 노리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그리고 리비딩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두 학교의 맞대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남대부 경기 3주째인데 정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가 많이 줄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가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또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프로에 진출을 할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 친구들도 많긴 합니다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대학생들의 열정을 오늘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를 또 잘해줘야 되겠는데 A조가 오늘 먼저 첫 경기를 가집니다. 홍익대, 경희대, 충남대, 명지대, 조선대, 국립대, 경상군립대 순으로 순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A조는 홍익대, 경희대가 좀 강한 모습, 충남대, 명지대, 조선대, 경상대학교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B조보다는 조금 수월한 조 편성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 1위와 마찬가지의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조선대학교는 아직까지 승리도 없고 세트를 가져온 것도 없는 그런 대회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만 조선대학교도 상당히 도전할 만하고 또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또 각 조선대가 목표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그 목표점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반면 경희대학교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 최고의 전력으로 이번 시즌 임하고 있고 선수들이 앞선 두 경기 물론 실력차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력적인 경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경희대는 앞선 명지대와의 2세트에서 조금 저도 약간 놀랐었는데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큰 점수차를 좁혀서 승리까지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2세트가 분수령이었고 그 경기를 3대0으로 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분 좋게 이 경기에 와 있는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은 지난해에는 맞대결이 없고 2019년도에만 한 번의 맞대결. 참 자주 만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만났다면 뭐 선수들 아마 거의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아마 그때는 거의 지금 주력 선수들이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게임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객관적인 전력상 그리고 이번 시즌 출발하고 있는 두 팀의 모습을 보면 경희대가 약간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조선대학교가 이 강팀들을 잡는 킬러의 모습을 간혹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경희대가 방심을 한다면 그 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조선대예요. 예, 거기에 세 번째 경기 조선대학교도 이제 손발이 좀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도 오늘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희대학교는 앞선 두 경기에서 서브, 블로킹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블로킹이 11개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신장과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예, 거기에 뭐 서브에이스도 1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거의 세트당 두 개의 서브에이스 엄청난 기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리시브 효율이 저번 시합 때 37%로 조금 떨어지는데 이 부분만 조금 끌어올린다면 아마 더 막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리시브 효율은 상당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을 경희대 선수들이 잘 생각을 하고 경기를 또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연승의 원동력 역시 서브와 블로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당 2.0개의 서브에이스 그리고 2.57개의 블로킹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나 이 유아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스타팅 라인업엔 이름이 올라와 있진 않는데 자, 유아 선수가 또 잘해주면 경희대학교 상당히 힘을 얻게 되겠죠. 맞습니다. 뭐 강팀의 조건에 필수적인 한 가지는 웜업존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달라붙는데 경희대는 유아 선수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대학교 이 상대의 강한 서브를 오늘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강한 서브를 잘 견뎌야 된다는 건
리시브를 또 잘해야 되고 리시브가 잘 되면 또 공격까지 효율도 높아지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배구는. 그렇습니다. 조선대는 특히 그 10번 김인영 선수가 리시브와 공격 득점에서 많은 포인트를 올려줘야 되는데 저번 홍대와의 게임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62%, 공격 득점이 13득점으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올렸지만 리시브 효율에서는 33%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 부분을 김인영 선수가 어떻게 오늘 올려주느냐 그것 또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영 선수가 오늘도 역시 조선대학교의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하겠고 이 선수가 공격뿐 아니라 리시브도 함께 봤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역할이 큰 김인영 선수. 또 김인영 선수를 도와서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1학년 선수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김건우, 이준석이요. 맞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김인영 선수의 날개 파트너로 낙점이 됐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보여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조선대학교는 역시 김동욱 세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중학교 때까지 뭐 세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세터로 전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예, 자 그런 모습을 또 기대를 해주시고 경희대학교는 방금 화면에 나왔던 김인균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얼마만큼 또 잘해주느냐 또 리시브도 책임을 지고 있는 선수예요. 역시. 맞습니다. 조선대의 김인영 선수의 역할을 경희대에서는 김인균 선수가 해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자 두 에이스의 대결. 그러나 이 경희대학교는 김인균뿐 아니라 센터 블로커들도 상당히 좋죠. 이수민, 국무세도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블로킹이 한번 또 저번 시합 4개씩 사이좋게 4개씩 잡았는데 예. 높이에서 굉장히 상대팀을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학년 박예찬 선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라이트 공격수인데 키가 198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장으로 아직까지는 팀에 100% 녹아들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저번 시합에 공격 성공률 6득점에 55% 성공률 아주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올려줬어요. 예, 블로킹에서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이번 시즌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김인영, 진욱재, 이현수, 김건우, 이준석, 김동욱 이렇게 여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예. 카메라 딱 잡히는 순간에 화이팅 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선수를 해주는 감독이죠. 그렇죠.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신승훈 세터, 그리고 박기섭, 이수민, 박예찬, 김인균, 국모세 이렇게 여섯 명이 경희대학교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양팀 서로 파이팅 해주면서 시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김찬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이번 시즌 대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은 김찬호 감독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멤버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아마 연습 과정에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욕심이 될 만하고요. 자, 경희대학교가 일단은 A조에서 치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얼마나 잘 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대결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홍익대학교를 연속으로 만나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2패를 기록하고 있고 경희대학교는 2승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첫 경기 3-1 그리고 명지대학교와 두 번째 경기 3-0으로 승리하면서 2승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두 게임 각자 치르고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또 오늘 시합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경기 하고 나면 연맹대회까지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두 팀 모두 경기에 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가 이제 곧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 하얀색이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시간차 블로킹 커버됐고요. 다시 백토스요. 이현수 밀어넣기 커버됩니다. 신승훈 올려줬고 카운트에서 엔드라인 걸칩니다. 자 물론 이제 서브 하나 때리고 이제 플레이를 한 번 한 조선대지만 김동욱 세터와의 호흡이 약간은 불안해 보여요. 네. 자 신승훈 선수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건우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만 왼쪽 다시 김건우고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지금 뭐 공격을 하다 보면 충분히 범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조선대 선수들 지금 이 점수 차이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할 필요도 있고요. 신승훈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195cm의 신장이 매력적인 신승훈 선수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현수 오른쪽. 자 김인영이 뒤에서 받아냈고 다시 갑니다. 김인영. 이번에 김인영 뚫었어요. 공격 성공.
김인영이 역시 해결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브루킹 벽을 뚫기 어려웠을 텐데 확실히 조선대 에이스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인영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조선대학교가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잘 맞춰 올라왔고 이번엔 직선! 박예찬 받아냈어요. 2단 하지만 3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스볼 맞이하는 경희대학교 갑니다. 그리고 박예찬 뚫어냅니다. 살았어요. 다이렉트 마무리 국모세. 이건 국모세 선수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포인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박예찬 선수가 뚫어내는가 싶었는데 그게 다시 넘어왔거든요. 잘 처리했던 국무세였습니다. 박기섭 선수의 서브. 김인영 올려줬고요. 다시 갑니다. 꽂지 않는 김건우. 자, 지금처럼 김인영 선수가 완벽하게 리시브에 가담을 해준다면 조선대도 충분히 공격력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좋은 리시브 그리고 완벽한 공격 조선대학교 보여줬습니다. 3대 2. 이영수의 서브. 자, 그리고 왼쪽입니다. 김인경 바운드 큰데요. 살려냅니다. 그리고 2단. 아, 토스 불안해요. 자, 이번엔 안테나 바뀌죠. 4대 2가 됐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 조금 세터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겠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감이 떨어지면 플레이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조선대학교. 자, 국모세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국모세도 앞선 두 경기, 한 경기 서브에이스 하나씩은 매 경기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이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정말 경기대 중앙에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예, 블로킹은 일단 뭐 나무를 할 데 없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인균 시간차 공격 성공. 자, 신승훈 세터가 완벽하게 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신승훈 세터가 충분히 공격수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예찬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예찬 잘 받았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김인균 블로킹. 그러나 터치아웃. 김인균 공격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합니다. 6대 3이 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더 이상 점수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예찬의 서브가 이어집니다만 이번엔 엔드라인 벗어났습니다. 6대 4. 박예찬 선수는 뭐 얼굴도 1학년답게 좀 앳돼 보이죠. 예, 한 살 한 살 차이밖에 안 날 텐데. 그렇습니다. 예, 1학년은 1학년 티가 확실히 나긴 합니다. 네. 네. 저 앳돼 모습이 2, 3년 뒤에는 또 강한 모습으로도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또 기대해 주시고요. 박예찬! 찬에게 성공. 예, 백어택 성공했습니다. 자, 리시브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희대학교 라인이었는데 박예찬 선수가 잘 해결했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김인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인균.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실대요. 확실히 경희대는 뭐 점수도 앞서 있지만 또 서브로 첫 스타트를 잘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트에 걸린 장면이 이번에 나왔고요. 김동국 세트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박예찬. 자, 박예찬. 오,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조선대학교 어택 커버가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선대 선수들이 조금만 집중을 했더라면 잡아낼 수 있던 볼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박예찬 입장에서는 잘 처리를 해냈습니다. 8대 5입니다. 이수민의 서브. 아하, 또 넘기지 못하네요. 자, 강 서브, 목적타 전부 다 범실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두드려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입니다. 조선대학교 김인영이 준비합니다.
김인형 이번엔 크게 엔드라인 벗어나고 맙니다. 김인형 선수도 서브가 괜찮은 선수인데 이번에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다시 신승훈 세터의 서브로 서브 한바퀴 이제 돌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백토스였어요. 오른쪽 개가 그대로 나갔어요. 조선대는 이현수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제 몫을 조금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이현수 쪽으로 오늘 1세트 초반에 기회가 많이 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수 선수가 공격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조선대 또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필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0대 6으로 넉 점 차로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점수를 좁혀야 될 텐데 자, 일단 선수들끼리 한번 파이팅을 다지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경희대의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은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4점차까지 벌어졌다는 건 조선대의 공격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공격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6에서 작전 시간이 이어졌고 이제 다시 재개됩니다. 신승훈 서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승훈 선수가 다시 갑니다. 아, 네트. 경희대 경희대는 이제 오늘 이 첫 세트는 서브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이 길게 벗어나는 것보다 네트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준석. 반대로 조선대학교의 서브 범실은 많이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서브 범실. 점수가 좀 뒤져있는 조선대 입장에서는 상대 범실을 했을 때 좀 좁혀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박기섭의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4학년 박기섭. 지금 불안해요. 뒤섞공. 아, 이게 속공으로 연결이 됐어요. 진욱재. 자, 리시브 된 볼이 약간 길었는데 김동욱 세터가 아주 한 손으로 재치 있게 잘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욱재가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11대 8. 자, 이현수의 서브 넘어갔어요. 자, 그대로 밀어넣기. 다시 넘어갔습니다. 만들어야죠. 언더토스 가운데 김인영 성공합니다. 자, 김인영의 블로커 손끝을 보고 때린 스파이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처리 잘했고요. 또 이현수 선수는 지금 서브로 어쨌든 좋은 타이밍을 가져왔는데 이 좋은 흐름 이어가야 돼요. 아, 점수 두 점 차입니다. 11대 9. 다시 이현수의 서브. 이번엔 안정되게 올라갔고요. 김인균 코트 안쪽입니다. 12대 9. 신승훈 세터 지금까지는 속공보다는 양 날개와 시간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모세 서브로 이어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12대 9 석점차 리드 경희대학교. 자, 강한 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픈 때립니다. 블로킹 터치아웃. 김건우의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들어갔다면 아무도 없는 위치에 떨어지는 볼이었는데 아, 김건우 선수 좋은 타점으로 잘 처리했어요. 그렇습니다. 12대 10 다시 두 점차. 플로터 서브 네트 맞고. 아, 들어갔어요. 자, 넘어갔고요. 때리나요. 하지만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중계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올라간 볼이 지금 김민균 선수가 본인이 사인을 하고 공격까지 이루어졌어요. 아, 예. 저 점은 높이 사줄 만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나 나가면서 범실이 됐습니다. 12대 11 한 점차. 김민균. 다시 김민균. 자, 이번에도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이렇게 되면 12대 12 동점이 됐군요. 동점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작전 시간 이후에 동점까지 왔습니다. 김민균의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붙었는데요. 붙었어요. 그대로 넘어오는 거 밀어넣기. 받아냈고 다시 터치아웃. 자, 이수민 미들블로커와 김민균 선수 서로 겹쳤는데 네. 아, 저럴 때 겹쳤을 때 많이 조심해야 돼요. 선수들이 뭐 서로 발을 밟고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희대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13대 12가 됐습니다. 박예찬 선수의 다시 서브. 잘 맞춰 올라갑니다. 성공! 진욱재. 네, 진욱재 공격 성공합니다. 자, 김동욱 세터와 진욱재 선수가 이 비성공을 많이 하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 다 성공을 했는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면 많은 선수를 활용해야 되는 김동욱 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대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선수들의 공격이 좀 이루어져야 경기를 또 시속 게임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잘 되고 있네요. 13대 13 동점 불안합니다. 왼쪽 김인균 블록킹 성공이에요. 김인균이 막히고 맙니다. 이번엔 조선대가 역전에 성공하는군요. 13대 14. 자, 김동욱 세터가 블록킹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희대는 서브 범실한 게 아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김인균의 공격이 막히고 있어요. 역전 성공한 조선대학교 바퀴 서브 리시브. 그리고 왼쪽 다시 갑니다. 뒤에서 받아냈어요. 나이스 디그. 김인영 토스. 그리고 3단 넘깁니다. 신승훈 백토스. 박예찬 백어택. 공격 범실입니다. 자, 그대로 박예찬, 나가고 말았어요. 박예찬 선수는 이 경기에 앞선 명지대전에서도 저런 범실이 두세 개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볼 미팅 감각을 좀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대학교에게 두 점차 리드를 허용하게 된 경희대학교입니다.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네요. 맞습니다. 뭐 경희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조선대에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조선대가 잘해서 역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뭔가 지시를 좀 내리고 이야기를 좀 하는 김찬호 감독인데요. 13대 15. 경희대는 지금 분위기를 다 잡아야 되고 예. 조선대는 지금 이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각자 맡은 역할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15점은 먼저 조선대입니다. 리드를 지키고 아하. 있는데요. 서브 범실이에요. 진욱재. 자, 이런 범실들이 조선대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희대보다. 지금 양팀 서브 범실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 서브 범실이 가장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김인균 강하게. 하지만 사이드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자, 공격에서 아쉬움을 서브로 만회해보고 싶었던 김인균이었는데 자, 코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김동욱입니다. 신승훈 석공. 이수민. 확실히 이수민 선수와 신승훈 세터의 호흡은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명지대와의 게임에서 이수민 선수가 67%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둘의 호흡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충남대전에서도 71%. 네. 두 선수의 호흡 조선대 입장에서는 잘 견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승원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차. 시간차 바운드 큰데요. 됐어요. 살려냈어요. 올려줬고 김인균 연차. 하지만 뒤에서 받아냅니다. 김인영. 김인영. 터치네. 아, 터치네 범실이 경희대학교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신승훈 세터의 손이 네트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 경희대 범실로 조선대가 다시 한 점을 가지고 갑니다. 경희대는 올라갈 타이밍에 자꾸 범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조선대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좀 더 힘을 내준다면 세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직 1세트는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어웨이드 패스. 신승훈 자 밀어넣긴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더토스. 김인영. 김인영 달랬습니다. 김인균이 받았고요. 왼쪽 박기섭 성공합니다. 자, 박기섭 선수가 뒤에서 공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뒤에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블록크 사이를 잘 보고 때렸어요. 예. 역시 4학년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풀어나간 요령이라든지요.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기섭 선수입니다. 신승훈 선수의 서브로 다시 경기대 서브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배트 맞고 코트에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신승훈. 그리고 이 서브에이스는 동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많은 서브 범실 이후에 서브에이스로 결국엔 동점을 만드는 경기대입니다. 예. 17대 17 동점.
자, 이번엔 김건우 선수의 범실이에요. 예. 벌써 김건우 선수가 길다고 판단해서 손을 빼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아, 손은 뺐지만 얼굴은 못 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승우 선수의 서브가 연속으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전 포인트까지 18대 17. 자, 이번엔 김건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토스 때립니다. 이현수. 드디어 이현수 선수의 공격 첫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막히거나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18대 18 동점이기 때문에 이현수 선수는 지금부터로 생각해도 돼요. 예. 많은 선수들이 함께 와서 엉덩이를 두들겨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바이드 패스였고 박찬찬 블록아웃. 자, 경기들이 시부레도 좀 불안했었는데 박예찬이 처리를 해냈습니다. 1학년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차라면 부담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 본인 공격력 그대로 잘 끌고 갑니다. 네. 박기섭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시부 불안해요. 런닝 토스. 아하. 자, 이번엔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손이 이현수의 범실. 20대 18이 됐습니다. 자, 박성필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수 선수가 너무 힘으로만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안 좋은 볼일수록 정확하게 볼 미팅을 맞춰서 잘 감아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제대로 손에 맞추지 못했던 이현수. 그러면서 다시 두 점 차의 리드를 허용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 시점에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선수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전하고 이제 나머지는 선수들에게 또 맡기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뭐 지금까지 1세트 해왔듯이 편안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희대의 범실이 지금부터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경희대가 1세트 참 범실이 많은 그런 세트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두 점차 리드. 그러나 또 범실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잡힐 수 있는 조선대학교의 오늘 1세트의 모습입니다. 박희섭의 서브. 네트 맞고 또 서브에이스예요. 아, 지금은 조선대의 김건우 선수가 받을 볼이 아니라 앞에 있던 진욱재 미들블럭이 잡아줬어야 되는 볼이에요. 네. 네트를 맞고 앞에 짧게 떨어지는 서브이기 때문에 저건 후위에 있던 김건우 선수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의 움직임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아, 리시브 계속 흔들립니다. 김건우. 김건우가 때려봅니다. 오. 자, 예. 자, 의욕 있게 예. 자신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저런 점이 상대의 부상으로 노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김인균 선수가 깜짝 놀라는 모습. 자, 범실이 또 더해지면서 22대 18이 됐고 박기섭은 서브를 이어갔고 또 서브에이스요. 아, 진욱재 선수는 저거 지금 계속 놓치는데 네. 저거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공격은 두 번째예요. 일단 앞에 짧게 떨어지는 볼이 상대적으로 강한 서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는 오늘 계속해서 저런 서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리시브 짧아요. 이현수. 오른쪽입니다. 블록킹. 그리고 터치아웃. 김인균의 블록킹 포인트. 아, 이현수 선수는 힘으로만 뚫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가 24점, 조선대학교 18점. 자, 박희섭 선수 서브턴에서 점수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트포인트까지 이번에도 불안해요. 그러나 아하. 아, 이대로 범실로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1세트 25대 18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8까지 좋은 흐름으로 조선대가 가지고 왔다면 그 이후로는 경희대의 서브가 터지면서 생각보다는 마무리가 싱겁게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쉬움이 많은 조선대학교 2세트에서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 2021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조선대, 조선대와 경희대학교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 25-18로 경희대가 따냈지만 조선대는 너무나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 18점까지는 같이 범실을 주고받고 같이 왔다면 예. 18점 이후부터는 경희대는 서브가 행운의 서브가 자주 나왔던 반면 조선대는 그 행운의 서브를 쉽게 건져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25-18로 시합이 마무리가 됐어요. 예. 자, 조선대에게 기회가 좀 왔었는데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만 조선대는 그거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이 세트와는 다르게 스타팅 라인업이 바뀌었는데 예.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경희대학교도 1세트 마지막 순간에 서브에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점수를 벌리면서 승리했습니다만 범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서 범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반부터 좋은 서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서브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서브 범실이 6개인데 서브에이스가 4개. 예. 그리고 1세트의 조선대학교 서브 범실이 3개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 경희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공격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대가 리시브 효율이 21%로 조금 너무 저조했어요. 예. 경희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리시브 그렇습니다. 효율이. 33%로 낮았습니다. 불구하고 조선대가 더 낮았기 때문에 세트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1세트의 아쉬움을 조선대가 씻어내야 될 것 같고 경희대학교는 1세트의 흐름, 마지막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될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김인영의 서브로 시작했던 조선대학교 네트에 걸리면서 자,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김인영. 조선대학교는 김진훈 선수가 들어왔어요. 김진우 선수가 들어오고 김건우 선수가 일단은 김건우 선수 있어요. 자, 김건우입니다. 들어왔어요. 공격 성공. 자, 일단 공격으로 김건우 선수가 조금 전 1세트의 아쉬움을 좀 씻어내는 시원한 공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 박성필 감독은 심혜승 세터를 계속 기용하지 않고 김동우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2세트에 오늘 처음 선을 보이는 김진훈 선수입니다. 신승훈 석공! 자, 역시 신승훈 이수민 콤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 선수들은 뭐 이수민 선수가 뭐 타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조선대학교는 이현수 선수가 2세트에 나오지 않았군요. 박예찬 선수의 서브 강합니다. 자, 김하영 그대로 아웃됩니다. 자, 서브 득점 박예찬. 자, 서브가 좋은 팀이라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서브를 견뎌내야 되는 조선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강한 위력이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예찬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매 경기 하나씩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박예찬 오늘도 기록을 했고요. 왼쪽입니다. 김건우 안고 떨어졌어요. 성공합니다. 블록 안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3 초반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수가 이준석의 서브 2단 패스 페인팅 신승훈. 자, 신승훈이 이걸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예. 신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걸 좋아하는 세터들은 쉽게 끊지 못합니다. 중독되나요? 그렇죠. 예. 강한 김인균의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자, 투수가 좀 나빴어요. 아하. 그러나 이준석 이번에 정말 잘 달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 보고 잘 달랬지만 수비에서는 경기가 약간 아쉬웠어요. 네, 블로커 맞고 빈 공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건의 서브 석공. 석공 이수민. 이번에도 신승훈 이수민 콤비. 자, 이 앞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조선대 블로커들도 이수민 선수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김동욱 왼쪽입니다. 김인영 터치아웃.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김인영 공격 성공. 4대5. 조선대학교로서는 지금 점수 차처럼 벌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 붙는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겁니다. 예. 한 점 차. 진욱재 선수의 서브 잘 들어갔고 잘 받아냈고요. 카운터 김인균 강력합니다. 자, 김인균 선수가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1세트에 이어서 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파이프 공격이었어요. 네. 4대6 신승훈 세터입니다. 1세트 때 신승훈 세터의 서브턴 때 포인트가 또 많이 났거든요. 이단 패스 페인팅! 김동욱도 하나 해냅니다. 자, 패스 페인팅 놓을 정도로 네트에 공이 붙진 않았지만 요런 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를 시도하고 성공함으로써 경희대 또한 이걸 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신승훈 다시 한번 김인균 성공합니다. 김인균의 파이프 공격 또 통했습니다. 5대7. 김인균이 이번엔 네트를 맞고 넘어갔습니다. 박기섭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두 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박기섭. 길어요. 살짝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1세트 후반부에 점수를 벌렸던 게 박기섭 선수의 서브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범실이었습니다. 네. 6대7 조선대학교 김인영. 이번엔 김인균을 향한 목적타였고 박예찬. 박예찬 블로킹 그대로 터치아웃 블록아웃 됐습니다. 자, 박예찬 선수는 뭐 많은 타수를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본인 몫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뭐 블로킹이 없지만 매경기 블로킹 3개 2개씩도 잡아내기도 했고요. 자, 그대로 올려서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국모세. 이번엔 국모세가 상당히 신중하게 서브 시도를 해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진훈. 김진훈도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7대9 범실을 이어받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박예찬 선수의 서브턴 경희대학교. 오늘도 서브 이스가 하나 있어요. 박예찬. 자, 네트에 걸리네요. 본인이 많이 아쉬워하죠. 네. 지금 토스가 조금 앞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서브를 할 수 없었던 박기찬이었고요. 이준석의 서브. 이준석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인균 직선 벗어납니다. 자, 앞에 있던 김동욱 선수를 너무 의식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인균의 공격 범실 다시 동점 9대9. 일단 2세트도 팽팽하게 시작하는 양팀. 김인균의 리시브가 짧았어요. 왼쪽 김인균 연타 받을 수 있죠. 찬스 볼 김인영. 가운데 김인영 블로킹 성공. 그러나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인영 공격 성공. 자, 단숨에 역전을 시키는 조선대입니다. 네, 조선대가 1세트도 역전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2세트도 역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석 서브 또 네트 걸립니다. 조선대의 좋은 흐름을 네. 본인들의 범실로 끊고 있어요. 1세트 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10대10 다시 동점. 김인균이 준비합니다. 강한데요. 잘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몸으로 받기에 급급했고 3단 넘깁니다. 찬스 볼로 왔어요. 신승훈 석공. 역시 이수민. 자, 두 선수가 오늘 거의 100%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하는 것마다 포인트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경희대학교가 리드를 찾아왔습니다. 10대 11. 김인균. 자, 이번에도 서브에이스에요. 김인균. 자, 연속 두 개 서브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인균의 능력치를 서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이 조선대학교 아쉬운 게 역전해놓고 서브 범실이 나왔고 그리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서브 범실로 흐름을 끊었고요. 또 경희대의 강한 서브 때문에 역전까지 허용을 했는데, 자, 조선대는 아직 2점 차예요.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1세트와 같이 대등한 경기 후반부까지 펼쳐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는 내줬던 리드를 다시 찾아오면서 역시 김인균의 서브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로서는 지금 좋은 흐름을 점수차를 더 많이 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브 에이스로 기록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 리시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서브를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 중심에 김인균이 있습니다. 이번엔 길었습니다. 서브 흐름이 좀 끊겼던 김인균 한 점 차가 됐고 조선대학교 김건우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어렵게 받았어요. 석공! 벗어났어요. 길었어요.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브 리시브는 네트에서 많이 떨어졌었고 또 이수민 선수는 네트와 가까웠기 때문에 스윙을 원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예. 12대 12 다시 동점. 일단은 동점을 만들어 놓은 조선대학교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수민 이번에도 살짝 놀라는 표정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공이 똑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수민 선수가 신승용 센터 믿음에 보답을 했어요. 예. 자, 인드라인 앞쪽에 떨어지면서 경희대학교가 다시 앞서가는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민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김동욱 왼쪽 김인영 바운드커 성공합니다. 김인영. 자, 일단 김인영 쪽으로 공이 올라가면 성공률은 상당히 좋아요, 조선대가. 그렇습니다. 김인영 선수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줘야 돼요. 네. 13대 13 다시 동점. 진욱재입니다. 신승훈 이번엔 박예찬 살려냈어. 이던. 자, 김인영이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코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기분 좋은 득점 조선대학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결 과정이 깔끔하진 않았지만 아, 김인영 선수가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예. 김인영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는 능력. 다시 조선대학교가 한 점 앞서갑니다. 진욱재 서브. 자, 오버헤드 패스 리시브 불안합니다. 박기섭 뜹니다. 터치아웃. 자, 박기섭이 살처리를 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박기섭 선수 뭐 타점이 높은 건 아니지만 손목 스윙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김동욱 선수의 아쉬운 표정. 그 표정이 말해주듯 동점이 다시 됐습니다. 신승훈. 자, 김영일 시구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비석공. 그리고 비석공. 이번엔 국모세입니다. 자, 속공을 계속 이수민과 호흡을 맞췄던 신승훈이었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파트너를. 그렇습니다. 신승훈 세터는 A속공은 이수민 선수에게, B속공은 국모세 선수에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일단 오늘 경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신승훈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짧게 받았고 오른쪽 공격 범실. 그대로 엔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오랜만의 공격인데 아, 벗어났네요. 네, 다시 두 점 차의 리드를 허용한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작전 시간으로 상대 분위기를 끊어갑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전까지는 시켜놓고 그 역전 시켜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재역전을 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런 현상은 본인들의 찬스에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상대의 서브에 찬스를 살려서 쌀 로테이션만 돌려줘도 그 점수가 유지가 되는데 결국엔 그 로테이션을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경희대학교도 지금 뭐 경희대학교 플레이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만 잘 견디면서 리드를 또 지켜가고 있고 백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리드를 찾아온 경희대학교 신승훈 선수 서브 계속 이어갑니다. 길어요. 예. 자, 오늘 경희대학교는 작전 시간 이후에 서브 아쉬움이 많이 묻어납니다. 자, 1세트와 마찬가지로 서브 포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경희대인데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네. 1세트와 마찬가지였죠. 조선대학교도 이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김동욱 와이드 패스 나빴어요. 백토스 박기섭 쪽 연타 박기섭. 박기섭 대단합니다. 지금 저 공격은 박기섭 선수 본인으로서는 볼 미팅이 분명히 좋지 않은 잘못 맞은 볼이었어요. 하지만 저걸 예. 김동욱 세터가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조선대는 아쉽습니다. 그렇게 강한 스파이크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박기섭 그러나 포인트를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브 목적사 잘 들어갔고 잘 받았고요. 오른쪽입니다. 김인규. 아, 김인규의 블로킹이 또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쓸어 담고 있었어요. 네. 김인규의 블로킹 포인트 오늘 두 개째입니다. 자, 15대 18 석점차 약간 1세트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왼쪽 때릴 수 없어요. 찬스볼 경희대학교 올려줬고 연차 김인영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자, 이준석의 스파이크. 공격이 붙였어요. 아하. 자, 이번엔 너무 아쉬운데요. 김준서와 김인영이 겹치고 말았습니다. 겹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준서 선수는 내가 사인을 했는데 왜 건드렸냐라는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 예. 끝나고 나서 저런 어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1세트와 똑같은 대자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끊어야 되는데요. 김인영 하지만 벗어나요. 자, 공격이 나빴네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15대 20. 1세트와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결국엔 후반 점수 때 조선대가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하면서 점수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15점, 1세트는 18점까지는 대등하게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박기섭 선수의 서브턴에 똑같은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수 선수 잘 끊었어요. 야, 이번엔 잘 끊었습니다. 공격도 시원했고요. 자, 1세트와 같은 반복 더 이상 조선대학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박기섭 서브턴이 드디어 넘어갔고요. 포인트와 함께 조선대학교 김인영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16대 20. 김인규 리시브 불안해요. 다시 김인규 성공합니다. 아, 오늘 확실히 김인규 선수 서브 리시브 컨디션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공격력으로 뚫어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브 리시브 신경 써주면서 굳이 본인이 공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를 신경 써줘야 돼요. 네. 김인규 선수가 앞선 두 경기 리시브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6대 21. 자,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온 성한희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김찬호 감독의 믿음을 저버렸네요. 예. 17대 21. 리시브 불안한 경희대학교 김인균. 자, 제대로 된 공격이 될 수 없죠.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8대 21. 조선대학교 다시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여기서 더 쫓아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김진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버헤드 패스 그리고 석동. 자, 김인영 맞고 터치요. 이수민 선수는 지금 100%가 아닐까 싶은데 예. 호흡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넉점차 경희대학교 22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박기예찬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요. 비석공! 진욱재. 아, 예. 진욱재가 비석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선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선대학교는 좋은 플레이들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본인들의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예. 김인균. 시간 차 김인균. 19대 23. 살짝 좁은 공간에 두 선수가 겹쳐 있었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인균 해결해냈습니다. 19대 23 김인균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트에 걸리는군요. 20대 23. 이번엔 본인도 아깝다고 얘기를 하죠. 김건우 조선대학교. 여기서 좀 더 점수를 좁힐 필요가 있는 조선대인데요. 서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기섭 성공합니다. 도전했어요. 자, 박기섭이 어려울 때 포인트를 해주면서 세트 포인트 경희대학교 2세트도 올라갑니다. 김찬호 감독은 이수민 선수를 빼고 또 윤민혁 선수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윤민혁 선수가 보답을 할지 보겠습니다. 윤민혁입니다. 앞선 두 경기엔 출전하지 않았던 윤민혁. 일단 넘어갔어요. 김동욱 그리고 왼쪽 김인혁 바운드 큰데요. 살려냅니다. 공격합니다. 하지만 홈 맞지 않았어요. 아하. 그게 또 떨어지는군요. 금모세 공격 성공. 저 정도의 페인트는 건져내줘야 돼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조선대학교 아쉬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남자 대학부 경기 이번 주가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전반기 유리그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 그 첫 경기 경기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0 경희대학교가 앞선 채 3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일단 경희대학교는 1, 2세트를 모두 따내면서 일단은 오늘 경기도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트를 다 가져간다 해도 약간의 찝찝함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선 두 경기보다 이 경희대학교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조금 오늘은 약해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서브 몸질도 많고 또 김인균 선수가 서브 리시뷰적인 측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게임 끝나면 재정비를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선대학교는 이런 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네. 1세트는 18점, 2세트는 15점까지 대등하게 갔었는데 3세트는 22점, 23점 정도까지만 가준다면 충분히 경희대의 봄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조선대학교가 앞선 1, 2세트 아쉬움을 씻어내고 좋은 느낌을 다시 찾고 또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조선대학교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앞선 두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두 번 연속 당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3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신승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맥토스. 자,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터치네. 아, 터치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아, 박기섭 선수가 손을 들어줬어요. 네. 자, 경희대학교의 범실로 조선대학교가 3세트 첫 득점을 가지고 옵니다. 김진훈 선수는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먼저 또 출발을 합니다. 어버이드 패스였고요. 왼쪽 연타. 건전했어요. 이단 김인영. 자, 김인영 연타. 자, 뒤에서 받아내는 김영준 리베로였고요. 그리고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박예찬. 자, 네, 뒤에서 김영준 리베로가 또 잘 받아줬고요. 그렇습니다. 박예찬 선수는 또 그 수비에 보답을 해줍니다. 자, 박기섭 선수의 서버. 서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준석 오른쪽 블록킹. 김인규. 또 김인규입니다. 자, 오늘은 국모세 이수민 선수보다는 김인규 선수가 블록킹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 김인규이 블록킹 3개째 하고 있습니다. 매 세트마다 하나씩 김인규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건우의 스파이크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공격 범실. 3대 1입니다. 자, 오늘 박기섭의 서브턴에 조선대학교가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네트도 잘 맞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 더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리시버 짧았고요. 김건우 뚫어냈습니다만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김인영. 이번엔 김인영 블록킹. 국모세. 이번엔 국모세. 자, 경희대학교 블록킹 위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초반부터 블록킹이 살아난다면 아, 조선대 스스로는 이 3세트마저 힘들 수 있어요. 예, 4대 1이 됐고 조선대학교가 3세트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국모세 지금 블록킹이 나오기 전까지는 김인균만 블록킹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수민 선수 또한 오늘 블록킹 포인트가 없었는데 네. 대신 공격으로 많은 포인트를 얻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모세 블록킹이 나왔단 말이죠.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긴장을 좀 하면서 집중을 좀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 조선대의 김동욱 세터는 여기저기 좁아도 다 걸린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예. 자, 그럴수록 냉철하게 김동욱 선수가 이 코트에 있는 같은 편 선수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또 박기섭의 서브. 이번에 네트에 걸립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경희대 서브는 모조리 다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징크스예요. 예. 그렇지만 이 박기섭의 서브는 정말 조선대 선수들을 힘들게 합니다. 신승훈 시간찬. 박예찬. 굉장히 강력한 스파이크인데 앞에 블로커를 두고도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패기와 힘이 느껴졌던 박예찬이었고요. 5대2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블록킹 하나 성공한 기분 좋은 국모세. 벗어납니다. 국모세가 이 서브 넣기 전에 특이하게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본인만의 루틴이겠죠. 예. 땅을 바라보다가 바로 올리잖아요.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인균 오늘 이번도 불안. 블록킹! 다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자, 이번에 진욱재가 모처럼 이 전위에서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수민 선수의 공격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적중을 했어요. 네. 자, 진욱재 선수가 미들 블로커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5대 4. 자, 초반 3세트 흔들렸던 조선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차. 김인균 받을 수 있어요. 캐리가 올라갑니다. 김인영. 자,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어대호 동참. 자, 박예찬 선수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조금만 더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대호 동참. 조선대가 오늘 1, 2, 3세트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인균 블록킹. 그러나 다시 본인이 받았고요. 다이렉트. 진욱재. 그렇습니다. 지금 진욱재 선수가 저런 포인트가 2점째인데 예.
앞에 이수민 선수가 블로킹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공격을 편하게 놔둬선 안 돼요. 자, 조선대학교는 다시 또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전 만드는 장면들은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이어가야 되는 조선대 끊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수민. 자, 신수원 세터는 뭐 이수민 선수의 공격을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상대 진욱재 선수를 확실히 묶어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신승훈도 신장이 있고 공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시벌 잘 되면 쉽지 않습니다. 박예찬의 서브 그대로 넘어옵니다. 찬스 볼이에요. 역전 기회. 그리고 박예찬 백어택 터치네. 자, 조선대학교의 터치네 범실이에요. 진욱재 선수와 김윤영 선수가 겹쳤던 것 같은데 아, 좋은 수비가 나왔었는데 아쉽네요. 예. 자, 조선대학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3세트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세트 초반이니까요. 박예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시간 좀 짧습니다. 왼쪽 김인영 밀어넣기. 공간을 잘 봤습니다. 아, 지금은 박예찬 선수의 수비 범실이에요. 저 정도 길이의 페인트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자, 7대 7입니다. 진욱재. 3세트에 살아나고 있는 진욱재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리시브도 좋아요. 석공. 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신승훈과 이수민 콤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역전 8대 7. 강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김인균입니다. 그러나 서브 이번엔 많이 벗어납니다. 자, 오늘 김인규는 블로킹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고요. 네. 나머지는 조금 흔들립니다. 원래는 나머지가 좋고 블로킹이 약간 별로였는데 오늘은 반대가 됐어요. 예. 자, 서브에이스! 자, 리시브 좋았던 박기섭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완벽한 서브 에이스가 나왔는데 이 흐름 조선대 본인들이 끊어내선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서브에서 범실은 피해야 됩니다. 김동국 세터입니다. 박기섭도 짧았어요. 그러나 가운데 블록해! 김진훈입니다. 자, 김인균 선수를 완벽하게 노리고 있었어요. 시원한 블록해 보이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김인균 선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조선대학교 오늘 처음으로 시원한 블로킹 포인트. 자, 이 흐름 이어가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김동국 세터의 서브. 아, 이번에 드리시면 불안합니다. 박기섭 다시 넘어왔습니다. 신승훈이 올렸고 이단. 아, 더 다시 박기섭 파운드 됐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 기회. 이준석 연속 꽃입니다. 이준석. 야, 이준석 선수가 오히려 강공보다는 연타를 택한 게 포인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8대 11 조선대학교가 석점차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모처럼 조선대학교가 이 흐름을 타서 한 걸음 더 나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김동호 선수의 좋은 서브 이후에 경희대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3점차까지 벌어졌는데.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선대는 본인들의 흐름을 본인들이 끊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석점차 조선대학교가 분위기를 끌어왔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 이 분위기를 끊기 위한 김찬호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김동욱 계속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김인균 받았고요. 이번엔 박예찬 직선. 자, 살려냈습니다. 연타 넘깁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경희대학교. 석공 살렸어요. 나이스 디그. 왼쪽으로 올려줬고 김인영 블로킹. 그러나 커버됐습니다. 다시 가야죠. 김인영 밀어넣기. 아하. 하지만 안테나. 자, 아쉬움이 다시 한번 생길 수밖에 없는 조선대학교.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 연속 김동욱 세터의 토스 미스예요.
네. 자, 두 번 다 찬스였는데 그 두 번의 찬스를 김동욱 세터의 토스 범실로 포인트를 남겨주고 말았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나요? 네. 평정심을 찾지 못했고요. 이번엔 다시 갑니다. 이준석. 오, 받았어요. 아. 3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뛰어봤던 김인균. 그러나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갑니다. 이준석이었고요. 9대 12. 석점 차 리드 조선대학교. 길어요. 하지만 2단 올려놨습니다. 김진 그리고 이준석? 때립니다. 블로킹. 아, 또 범실이 나왔어요. 포인트. 조선대학교. 아, 포인트였군요. 그렇죠. 예. 자, 조금 전에 넘어오면서 한 번 더 맞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터치가 있어서 포인트 범실. 10대 12. 피스를 울리자마자 바로 서브. 잘 맞춰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 그러나 그대로 넘어왔고 신승훈. 박예찬. 벗어났어요. 하지만 터치아웃. 터치아웃이군요. 터치아웃. 볼은 벗어났지만 김건우 선수의 손을 맞았어요.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1대 12. 자, 경희대학교도 역시 어렵게 어렵게 다시 또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신승훈의 서브. 러닝 토스. 김건우. 김건우 뚫었습니다. 김건우. 자, 이번엔 힘이 좀 느껴졌던 김건우였습니다. 11대 13. 다시 두 점차. 조선대학교 김진훈 선수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3학년 서브 잘 들어갔어요. 찬스 볼로 왔습니다. 진욱재가 올렸군요. 김영? 가운데 김인영. 자, 받아내는 김영준. 야, 2단 김인균. 그리고 3단 넘어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조선대학교. 비석권. 석격으로 포인트 챙겨갑니다. 진욱재. 자, 지금 이 플레이는 물론 조선대의 흐름도 가져오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김동욱 세터의 자신감이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예. 자, 김동욱 세터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욱재가 확실하게 또 해결해 줬습니다. 김영준 리시브 석공 못 맞지 않았어요. 받아냅니다. 그러나 3단 아주 높게. 신승훈. 박예찬. 박예찬 성공. 아, 김동욱 앞에 떨어집니다. 학교는 김동욱 세터의 수비 이후에 그 연결 과정이 너무 많이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욱 세터가 수비를 했다면 다른 모든 선수들이 2단 투수 준비를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조금의 아쉬움들이 조선대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김건우 레시브 길어요. 자, 이번엔 5번넷이 됐죠. 그렇죠. 김동욱 세터의 손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아쉬운 범실 한 점 차를 허용하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꼭 박희섭 선수의 서브턴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서브가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자,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밀어넣기가 김동욱 세터가 올려준 볼이 예. 네트에 많이 붙었는데 상대 블로커를 이용해서 쳐내기를 아주 잘했어요. 김건우 공격 성공. 13대 15. 이준석의 서브 계속 이어졌고요. 박예찬. 박예찬.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신욱재 언더토스. 자, 그러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 살짝 겹쳤잖아요. 또 김인균. 김인균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점차. 14대 15. 자, 김인균의 공격이 성공됐지만 그 전에 조선대학교의 장면 또 겹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조선대가 착실히 포인트 좀 올려준다면 경희대를 오히려 압도할 수 있거든요. 예. 국모세 다시 갑니다. 아우. 아, 오늘 국모세 루틴과 서브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홈런 나왔어요. 크게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상대가 범실도 해줄 수 없게. 그렇습니다. 16대 14. 아, 넘기지 못하네요. 김건우.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범실에는 범실로 하다 보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금 뒤지는 팀들은 모든 것이 잘 맞아야 간팀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범실은 상당히 또 힘을 빠지게 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 선수들이 연속으로 상당히 멀리 벗어나는. 그렇습니다. 경희대에는 홈런 타자들이 많고요. 조선대에는 땅볼이 많아요. 다 범타죠. 그렇죠. 야구로 얘기하면. 예. 뭔가 정타를 날려줄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서브에서. 이번에 정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예찬. 박예찬 백어택 들어왔어요. 코트 안쪽입니다. 박예찬 선수가 길게 보고 때렸는데요. 공격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 점차 16대 17. 자, 양팀의 서브 범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모처럼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그러나 잘 받았고 쳤어요. 하지만 밀어넣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실이 심승원 세터가 아까 전에 하나 당한 걸 기억을 하고 손을 뺐는데 공을 끝까지 잘 봤어요. 네, 김인영 선수가 어려운 공 처리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대 재치에 당하고 말았고요. 17대 17 다시 동점. 경희대학교가 끌려가는 3세트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동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인균. 자, 걸립니다. 역전으로 가지 못하는 경희대학교. 아, 조선대학교는 1세트 마찬가지로 18점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네. 이 이후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김인균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는 김찬호 감독, 성한희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김인균 선수가 리시버 좀 흔들렸거든요 오늘. 어버헤드 패스 나올게요. 석공! 바로 된 공! 던졌어요. 살렸어요. 이준석. 아, 공격으로 가지 못합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박기서 또 한 번 바운드. 자, 언더토스 오른쪽입니다. 이준석. 때립니다. 그대로 아하.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다시 동점 허용하는 조선대학교. 18대 18. 수비가 된 이후에 이준석 선수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한번 제대로 시도를 했거든요. 예. 아, 범실이 나고 말았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된 이후에 포인트 내는 장면들을 조선대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자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간 윤민혁 선수가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희대 선수들 뭐 박기섭 선수를 제외하고는 서브 리듬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럴 때 조선대가 세트를 따내면서 상대를 더 흔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 점 차 리드. 겐시가 석공 군못에 힘으로 뚫어냅니다. 자, 개인 시간차 오랜만에 저도 보는데 뭐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만 자신 있게 잘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감이 포인트로 연결이 됐고요. 다시 동점 19대 19. 신승훈 세터입니다. 김동욱이 먼저 앞에서 끊었고요. 이준석. 자, 토스가 좋지 못하는데 밀어넣기. 이준석. 자, 경희대 선수들은 라이트로 올라가는 이준석 선수의 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타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연타와 페인트를 오히려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선대학교 원포인트 서버 박승환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3학년 박승환. 서버 수비 강화를 위해 들어왔어요. 흔들립니다. 그랬어요. 3단 넘기죠. 찬스볼. 조선대학교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김건우. 김건우 성공. 성공해냅니다. 19대 21. 자, 이번 3세트는 조선대학교가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점까지 먼저 왔고요. 흐름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의 작전 시간을 불러내는 조선대학교의 포인트였습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는 우승에 근접한 실력이 있으려면 이 시점에서 선수들이 점수를 따라잡고 역전까지 이뤄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예,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본인들의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강팀들은 또 이겨내는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경희대 선수들이 보여주길 바라는 김찬호 감독이고
반면 조선대학교는 1, 2세트의 이 마지막 순간에 힘없이 무너졌던과 모습과 다르게 지금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김민규 선수 들어갔어요. 네, 김민규는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승환의 서브 이어줍니다. 박승환. 자, 박기섭을 향해 서브였고요. 박예찬. 박예찬 공격 그대로 벗어나고 맙니다. 공격 범실 19대 22. 확실히 박예찬 선수는 볼 미팅 감각을 좀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때릴 땐 잘 때리는데 실수할 때는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박승환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길게. 신승훈 박예찬 이번엔 준비됐어요. 받아낸 김인영이었고요. 김건우. 김건우 성공. 터치아웃. 19대 13. 3세트는 다른 모습 조선대학교. 자, 그러면서 3세트를 가져오기까지 조선대학교는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 아직까지 세트를 따낸 적이 없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신승훈 가운데 김인기 아무도 없습니다. 20대 23. 자, 또 박기섭 선수 서브입니다. 네. 자, 필면 이때 박기섭이에요. 조선대학교 리시브 라인이 박기섭을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경희대학교 여기서 다시 추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요. 이번엔 잘 받쳐 올라갑니다. 준석? 오른쪽! 들어왔어요. 공격 성공! 세트포인트 조선대학교! 야, 한 번에 로테이션 잘 시켰어요. 예.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조선대인데요. 자, 이번엔 3세트 따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준석의 서브. 신승훈 왼쪽 김인균! 성공. 공격 성공! 자, 김인균은 일단은 벤치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서는 훨씬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모세 선수 나오고 정승원 선수 들어갔어요. 정승원 선수의 서브. 그러나 세트 포인트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21대 24. 잘 받쳐 올라갔고 2단 준비됐어요. 자, 아, 코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떨어졌다는 시그널이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3세트는 25대 21로 조선대학교가 드디어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중반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조선대가 잘 잡으면서 처음으로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예, 이제 이 경기 4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인천 송림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남자대학부 경기, 경희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3세트를 따내면서 이번 대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세트를 따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 버텼고요. 그 버틴다는 것은 상대의 서브 때 우리가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돌려서 점수를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든 막판까지 잘 버티고 또 찬스볼 상황에서
몇 번의 포인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세트 따왔어요. 예. 조선 대학교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단 파이널 세트까지 가야 될 4세트가 되겠고 경희대학교는 1, 2세트도 좀 흔들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3세트 때 더 흔들리면서 내주고 말았습니다. 세트를. 맞습니다. 1, 2세트는 흔들렸어도 막판에 분위기를 잡으면서 가져왔었는데 3세트는 막판에 오히려 더 흔들리면서 한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다시 포인트를 또 세트를 찾아오면서 이 경기를 끝내고 싶을 거고요. 경희대학교 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또 3세트는 조선대학교 공격 성공률이 50%가 나왔는 반면 경희대가 39%로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조선대가 많이 얻을 수밖에 없었죠. 조선대학교의 50%의 공격 성공률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 리시브도 조선대학교가 3세트는 좋았어요. 앞선 두 세트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4세트 시작됐습니다. 김인균. 김인균 성공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에이스 김인균의 공격이 터집니다. 김인균의 공격 성공. 4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국모세 서브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김동욱 왼쪽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코트 안쪽이요. 아주 강력하게 잘 들어갔어요. 네. 저 포인트 하나는 김건우 선수가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우가 3세트 중반 이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세트 첫 공격도 기분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김인균의 리시브 이번엔 오른쪽 블록킹! 김건우! 자, 김건우가 블록킹까지 만들어냅니다. 야, 이제 2점째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데 예. 조선대학교는 이번 세트 18점까지만 같이 가준다면 경희대가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진우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김인균 리시브 좋았고요. 석동 살려냈습니다. 김동욱 왼쪽. 김동욱 연타. 자, 그러나 뒤에서 받아냈고요. 김인균 길어요. 김인균 왔어요. 이거 해결해냅니다. 자, 박희수 선수가 백 언더핸드로 올린 볼이 약간은 길었는데 확실히 김인균 선수 공격 스킬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인균이 집중해주면서 경희대학교 상대 흐름에 찬물을 한번 끼얹어 봅니다. 박예찬 서브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 범실 3-2. 경희대는 뭐 중반까지는 강 서브로 계속 두드려야 될 거예요. 조선대가 예. 무너져 주길 바라야 돼요. 반면 조선대는 잘 버티면서 범실을 줄여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김인균 터치아웃 쳐내기 성공합니다. 자, 김인균 선수 지금 포인트 올린 이후에 의도적으로 조금 화이팅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이에요. 본인이 안 풀릴수록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김인균의 서브 이번엔 약하게 김동욱 올려줬고 석공 진욱재. 조선대학교도 절대 흐름 내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측면에서 김건우 선수, 진우재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김동욱 세터가 자신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조선대가 한 점 앞서갑니다. 김건우의 서브 석공! 벗어나요. 그대로 나갑니다. 이수민의 공격 범실. 자, 지금까지 좋았던 이수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범실. 아까와 같이 온전하게 스윙을 하지 못하면서 엔드라인을 벗어나는 범실이 지금 두 개째 나오는데 저런 범실은 주의해야 돼요. 네. 자, 반면 조선대학교는 본인들이 잘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 범실이 더해지면서 다시 두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가요. 블록킹 하지만 다시 아웃. 자, 이것마저 블록킹이 당했더라면 경희대는 분위기 많이 쳐졌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겨냈던 이수민 한 점 차를 다시 만들었고 우리는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왼쪽이에요. 김인영 밀어넣기. 한복판. 또 공간에 뚝 떨어집니다. 6-4.
3세트부터 완전히 살아난 조선대학교 자신감이 선수들에게 더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흐름으로 계속 가다 보면 4세트도 장담할 수 없지만 5세트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경기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예찬 백어택 받아냈는데 그 다음으로 갈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예찬의 공격 성공. 경희대 선수들은 빠르게 역전을 하지 않으면 서로서로 불안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경희대 입장에서 본인들이 말려 들어가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치 맞고 또 넘어왔어요. 자, 땅에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손에도 닿았지만 커트에도 일부 닿았기 때문에 경희대의 서브 포인트가 됐어요. 자, 신승훈 행운의 서브 득점 오늘 3개째 제가 기록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을요. 6대6 동점. 다시 신승훈. 김동욱 왼쪽 아홉 맞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찬스볼 경희대학교 역전 기회. 김인균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안쪽이에요. 김인균 공격 성공. 자, 지금은 김영준 리베로와 김인균 선수의 평소에 호흡을 저렇게 맞췄다는 게 증명되는 모습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경희대학교가 리드를 찾아왔습니다. 6대 7. 신승훈입니다. 김동욱 세터. 그리고 김인영. 벗어나요. 자, 길었는데요. 아,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박예찬 선수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예. 김인영의 공격 성공이 됐습니다. 7대 7 다시 동점으로 갑니다. 김동욱입니다. 김인균, 신승훈 석공. 자, 금못에 성공합니다. 7대 8. 자, 조선대학교는 오늘 경기대의 페인트를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박기섭의 서브 차례. 잘 넘어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잘 맞춰 올라왔고요. 김인영 밀어넣기. 커버됐습니다. 언더토스. 김인영. 다시 김인영. 뚫어냈습니다. 안고 떨어지고 마는 경희대학교의 블로킹 라인. 4세트 팽팽합니다. 예. 8대 8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양 팀의 4세트 초반 치열합니다. 조선대학교 김인영. 김인균이 받았는데요. 나빠요. 자, 그대로 3단 넘어왔습니다. 체스볼 왼쪽 오픈. 스파이크 그대로 나갔군요. 자, 김건우의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면은 많이 아쉽네요. 예. 이 포인트를 조선대 가져갔다면 정말 좋은 흐름 탈 수 있었는데 네. 또 범실로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또 아까운 범실도 아니고요.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다시 앞서갑니다. 쿵모세 오늘 서브 많이 안 좋습니다. 쿵모세 루틴과 서브 성공률이 오늘 좋지 못합니다. 김진훈 조선대학교 9대9 동점. 자, 김인균 불안해요. 그리고 본인 직접 페인트. 그러나 받아냅니다. 예. 언더토스가 좋지 못했어요.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그러나 신승훈의 5번의 범실. 조선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양 팀 다 범실이 하나씩 나왔는데 포인트는 조선대가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조선대가 앞서갑니다. 10대9. 4세트 계속해서 두 팀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차 직원 흐릅니다. 김인균 완벽한 호흡에 신승훈 세터와 김인균 선수의 시간차 호흡이었어요. 네. 다시 동점 10대 10. 박예찬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4세트 팽팽하게 두 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잘 맞춰 올라왔어요. 시간차 뚫어냈어요. 김건우
김건우 11-10. 자, 경희대 선수들은 김동욱 세, 조선대 김동욱 세터가 생각한 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김동욱 세터를 불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성의 서브, 리시브 흔들리는 경희대학교. 연타 김민균. 자, 이 빈 공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민균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선수들은 연타와 페인트를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써야 돼요. 네. 11-11 다시 동점. 김인균 벗어납니다. 길었던 김인균의 서브 상대에게 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12-11 조선대학교 김건우입니다. 시브 오버헤드 패스였고요. 가운데서 터치아웃. 터치아웃이에요. 김인영의 손 맞고 나갑니다. 공격 성공 김인균. 다시 12-12 동점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센터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욱 이다 블로킹! 밖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박기섭 선수가 완벽하게 김동욱 선수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자, 눈을 질끈 감는 박성필 감독. 아쉬움의 표현이죠. 다시 경희대가 역전입니다. 12-13. 김동욱 왼쪽. 김인영. 김인영 바운드 큰데요. 터치아웃. 수비를 시도해보는 김찬호 감독이었어요. 예. 13-13 동점이 됐고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민 선수가 들어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국무세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진욱재 서브 오버더 패스 김영준 받았고요. 백어택! 자, 밀어넣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영? 김인영 견타 블로킹 넘어왔어요. 본인 직접 넘겼습니다. 자, 호흡 맞지 않았어요. 조선대학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 찬스볼이에요. 김인영? 때립니다. 김인영. 그러나 공격 범실. 완벽하게 원블로킹을 빼줬던 김동욱 세터의 볼인데 김인영 선수 욕심이 너무 컸네요. 네,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13-14 다시 경희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4세트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는 두 팀. 주도권을 서로서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 받을 수 있죠.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박예찬. 자, 뒤에서 받아내는 김건우. 2단 높게 때리나요? 3단 연차 김인균이 받았고요. 그리고 박예찬. 다시 박예찬 성공. 공격 성공. 박예찬 선수가 해결해내면서 모처럼 두 팀의 점수차가 4세트 두 점차가 됩니다. 13-15. 자, 곧바로 처음 벌어지자 바로 저스타임 요청하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네. 4세트 정말 같이 가고 있었고 한 점차 이상 거의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13-15가 되면서 거의 처음으로 두 점차가 됐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조금만 더 벌어진다면 이번 시합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박성필 감독. 반면 경희대학교는 두 점차로 벌려놓은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확실하게 이 4세트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작전시간 이후에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13-15 지금은 두 점 경희대학교가 앞서 있는 4세트입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 두 팀은 이제 여름 대회를, 연맹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양 팀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치르는 팀들 모두가 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죠. 맞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자, 이번에 김건우 앞에 뚝 떨어지면서 김건우가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영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네. 본인 앞에 오는 건 본인이 철저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신승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오늘 서브 에이스 한 4개째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신승우 선수의 서브 또 이어집니다. 김동욱 왼쪽 김인영, 김인영 성공합니다. 김인영 김인영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14-16 김동욱 자 김인균 아, 네 이번에도 아쉬워하죠. 박예찬 박예찬 쪽이에요. 블록킹 안고 떨어집니다. 뚫어내는 박예찬 아, 박예찬 선수 지금 큰 점수 했습니다. 예. 자 김인균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박예찬 선수가 잘 해결했고요. 박기섭 선수의 서브 턴입니다. 석점 앞서고 있는 경기대학교. 김동욱 왼쪽 자 또 넘어가죠. 이준석 이준석 공격 성공. 자 이제 박기섭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조선대학교가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로테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15-17 다시 두 점 차. 조선대학교 김인영 잘 받쳐 올라가는 경희대학교 박예찬. 자 뒤에서 김인영 나이스 디게 하지만 그 다음 받아낼 수 없는 쪽으로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자 신수훈 세탁 올려준 볼이 완벽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예찬 선수가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15-18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김민 서브를 준비합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원포인트 서브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민 리시브 불안합니다. 김건우 김건우가 직접 연타로 뒤에서 받을 수 있죠. 2단 올려줬고 김인균 바운드 큽니다. 김이 떴어요. 아하, 그러나 지켜만 보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김인균의 공격 성공이 됐습니다. 15-19 넉점 차. 자, 박성필 감독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블로커들은 블로커를 시도 블로킹을 시도한 이후에 내 손을 맞았다면 무조건 위를 쳐다봐야 돼요. 네. 그 뒤로 떨어지는 건 수비수들이 알아서 받아주고 내 손을 맞았다는 건 바운드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 위를 일단 먼저 살피고 얼른 공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야 포인트를 딸 수 있는데 공을 잃어버리면 공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조선대학교 아쉬운 실점이었고 그리고 그 실점은 두 팀의 점수 차가 넉 점 차가 되는 그런 실점이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4세트에 쓸 수 있는 작전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서브 득점이에요. 작전 시간 이후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조선대학교. 그렇습니다. 항상 작전 타임 이후에 경인대 선수들이 범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김민의 서브 득점. 이번 시즌 본인의 첫 포인트를 서브 득점으로 만들어낸 김민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서브가 길었어요. 자, 벗어나긴 했지만 김민 선수는 국문세 선수와의 멤버 체인지 이후에 그래도 본인 몫을 해줬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박승환 선수를 투입하면서 서버와 수비를 강화합니다. 3세트 때 박승환 선수 투입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예. 김지른 선수가 벤치로 나왔습니다. 박승환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일렀고 성공! 코트 안쪽입니다. 이수민 야, 한동안 안 보이던 이수민 선수가 또 보이기 시작해요. 네. 공격으로만 10점 넘게 이수민 선수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16-21 경희대학교 박기예찬 5점 차 4세트 점수를 벌려놓은 경희대학교. 하지만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를 넘기지 못했던 박기예찬 17-21 이준석의 서브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여기서 좀 따라 붙어야 될 텐데요. 리시브 좀 짧았어요. 박예찬 박예찬 강타 통합니다. 박예찬 선수가 이번엔 제대로 된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17-22 김인균
김인균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8대 22 아직까지 조선대학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여기서 범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김건우입니다. 조선대 범실 없이 가야 되는데요. 강하게 솜샷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예찬 멀리서 때렸는데요.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19대 22 조선대학교가 점수를 좁힙니다. 그러자 곧바로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작전시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예찬 선수의 공격 범실이 나오긴 했지만 저 범실이 신경 쓰여서 끊었다기보다는 조선대 김건우 선수의 서브 타임을 뺏는 성격의 작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석점 차인데 조선대학교가 추격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경희대학교는 이번 세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오늘 경기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4세트 스코어 19대 22 석점 차 경희대학교가 앞서 있고, 세트 스코어도 경희대학교가 0대 2로 1대 2죠. 네, 세트에 앞서 있습니다. 김건우의 서브 조선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에 김건우의 서브 일단 들어갔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나왔고 성공! 블로킹! 커버됐습니다. 다시 2단 박기섭! 들어왔어요. 들어왔군요. 사이드라인에 걸쳤다는 선심의 판정. 자, 두 명의 블로커가 완벽하게 따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기섭 선수가 손목 스냅으로 사이드라인에 걸치는 아주 좋은 공격 보여줬습니다. 네, 19대 23 다시 넉점차 경희대학교 오늘 경기 가져오기까지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김인영이었고요. 성공! 진욱재! 20대 23 쉽게 물러서지 않는 조선대학교입니다. 20대 23 진욱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한 진욱재 서브 짧았습니다. 석공으로 포인트 가지고 가면서 경희대학교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이걸 또 석공으로 연결을 했어요. 신승우 센터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후반부의 집중력은 경희대가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경희대학교. 김동욱, 이준석. 자, 이번엔 그대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4세트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4세트 25대 20으로 경희대학교가 따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 경희대학교 승리, 3연승을 내달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세트 중반까지 팽팽하게 가다가 3세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세트 나머지 세트는 경희대가 집중력을 후반부에 더 발휘를 하면서 예, 경희대가 3대 1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 승리로 3연승을 내달리면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됐고, 조선대학교는 아쉽게 3연패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여름 대회도 있고 또 선수들이 점점 손발을 맞춰가면서 조선대학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아마 그 상황에서 또 목표가 또 다르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코칭 스텝과 선수들이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A조 경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3대1로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3시 반에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B조 경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도 계속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B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입니다.